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미디 카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반을 연주해 본 적이 없고 악보를 볼 수 없는 초보자들을 위해 마우스만으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노트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든 카피법입니다. 반복적으로 음악을 듣는 과정을 통해 리듬감과 청음 실력을 키울 수 있으며 숙달되면 빠른 시간 내에 카피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잘 들리는 멜로디부터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보와 키 에디터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디 카피 작업에는 큐베이스의 키 에디터를 활용합니다. 키 에디터는 막대기로 음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직관적이며 세부적인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한마디 내에 굵은 선은 박자를 표시합니다. 음정은 건반의 상하 위치로 표현합니다. 음표의 길이는 막대기의 길이로 표현하며 악보의 표현에 비해 더 세밀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퀀타이즈 길이 값에 따라 음표의 길이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카토는 원래의 2분의 1 길이로 연주하라는 표시로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큐베이스의 스코어 에디터상에서는 스타카토를 적용했더라도 키 에디터에서는 원래 음표의 길이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악보로 작업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미디 데이터를 한 번 더 다듬어야 합니다. 연주 시 강약은 벨로시티에서 조절합니다. 악보에서 음표의 강약은 피아니시모 포르테와 같이 기호로 표시합니다. 이는 정확한 값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강약인지 애매합니다. 키 에디터에서는 벨로시티로 샘유림을 0에서 127까지 값을 가지고 128단계로 조절합니다. 이때 벨로시티 값에 따라서 노트의 색상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키 에디터의 단점은 악보처럼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보면서 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키 에디터를 열기 위해선 미디 트랙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미디 트랙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메뉴에 프로젝트 애드 트랙에서 미디를 선택하거나 애드 트랙 버튼 또는 트랙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미디 트랙을 추가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트랙을 추가하고 싶다면 카운트에 원하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트랙을 선택한 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리무브 셀렉트 트랙을 실행하면 트랙이 삭제됩니다. 비어있는 미디 트랙에선 키 에디터가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업 전 빈 클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연필 툴을 선택해 빈 마디에 그려줍니다. 키 에디터는 미디 클립을 선택한 후 엔터키 혹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열립니다. 다시 닫고 싶을 땐 엔터키를 한 번 더 누르거나 하단에 X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클립이 아닌 트랙을 선택 후 엔터키를 누르면 독립된 창으로 뜨게 됩니다. 메뉴에 미디, 오픈 키 에디터로 열 수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키 에디터에서 미디 노트의 입력과 편집은 기본적으로 툴 버튼을 이용합니다. 프로젝트 상단의 툴 버튼과 키 에디터의 툴 버튼은 레인지 셀렉션 기능을 제외하건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셀렉트 버튼은 노트를 입력, 선택, 이동하거나 길이를 바꿀 때 사용합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Alt키를 누르면 펜툴이 되어 노트가 입력됩니다. 퀀타이즈 단위를 바꾸면 이에 따라 격자가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냅을 끄면 자유롭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선택한 뒤 드래그하면 노트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렉트 키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 드로 툴로 바뀝니다. 드로 툴은 노트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트림 툴은 노트를 자를 때 사용합니다. 가위 모양의 스플리트 툴은 노트를 분할만 하지만 트림 툴은 노트 뒷부분을 삭제해 버립니다. 글루 툴은 같은 음정의 노트를 붙일 때 사용합니다. 뮤트 툴은 노트를 뮤트할 때 사용합니다. 스플리트 툴은 노트를 분할합니다. 트림 툴과는 다르게 노트 뒷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줌 툴은 선택한 구간만큼 줌인합니다. 타임랩 툴은 마디 위치를 이동시키는 기능으로 위치를 바꾸면 템포 값이 변합니다. 라인 툴은 미디 노트를 라인 또는 지정된 도형 형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선택한 노트는 방향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업다운 키를 누르면 한 음정씩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업다운 키를 누르면 한 옥타브씩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선택 후 옵션 키를 누른 채 이동하면 노트가 복사됩니다. 이때 옵션 키를 먼저 누른 뒤 노트 위에 올리면 스플릿 기능으로 전환됩니다. 카피를 한 뒤에 붙이면은 커서바 위치에서 복사가 됩니다. 노트를 선택한 후 컨트롤 또는 커맨드 플러스 D 키를 누르면 다음 위치로 연속해서 복제가 됩니다. 노트를 선택한 후 컨트롤 또는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스냅이 걸린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컨트롤 또는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건반을 클릭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노트들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선택한 노트의 정보는 상태바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툴 버튼의 기본 단축키는 1번부터 9번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아 빠른 편집을 위해선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뉴의 에디트에서 키 커맨드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서 편집할 툴의 이름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기존의 설정을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 지웁니다. 타이프인 키에 새로 적용할 단축키를 입력 후 어사인 화살표를 누릅니다. 이미 사용 중이라는 키지만 다시 적용할지 여부를 물으면 어사인을 누릅니다. 단축키를 눌러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미디 트랙은 데이터만 기록되므로 소리를 내기 위해선 가상악기가 필요합니다. 큐베이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할리언 소닉 SE에서 멜로디로 사용할 가상악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트랙 컨트롤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Add Instrument 트랙을 선택합니다. 인스트루먼트에서 할리언 SE를 선택한 후 할리언에서 악기를 선택합니다.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있으므로 하위 항목을 따라가며 원하는 악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라오케에서는 멜로디 악기로 플룻이나 오버헤 또는 씬스 리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때에 따라 벨소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리온에서 악기 선택이 끝났다면 기존에 있던 미디 트랙에서 미디 포트를 할리온 SE로 선택합니다. 키 에디터의 건반을 눌러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합니다.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만들어 직접 가상악기를 불러와 미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랙 이름을 바꾸고 비어있는 미디 클립을 추가하면 미디 트랙과 완전히 같은 형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리온 소닉은 모두 16개의 채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16개의 악기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음은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만들고 이후 트랙은 미디 트랙을 추가해 미디 아웃과 미디 채널만 따로 설정하면 여러 개의 할리온 소닉을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1번 채널에는 플룻, 2번 채널에는 일렉트릭 베이스, 10번 채널에는 드럼 킷을 설정한 후에 각각의 미디 트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루먼트 트랙이 아닌 미디 트랙을 추가합니다. 트랙별로 악기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할리온에서 할당한 미디 채널로 바꿔 줍니다. 2번 채널은 일렉트릭 베이스였습니다. 드럼은 10번 채널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미디 트랙에서 채널 10번으로 변경해 줍니다. 할리온 한 대에 여러 개의 악기를 불러와 봤습니다. 펜툴로 미디 클립을 두세 마디 정도 그려줍니다. 미디 클립을 선택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키 에디터가 프로젝터 화면 하단에 열립니다. 링크 프로젝트 앤 로워크 존 에디터를 눌러 프로젝트와 키 에디터의 타임라인을 일치시켜줍니다. 이 세팅으로 작업해도 좋지만 오디오 클립과 키 에디터를 더 가깝게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스 에디터는 키 에디터가 트랙에 병합된 형태로 작동합니다. 오디오 트랙 바로 밑에서 열리므로 오디오 파형과 커서바의 위치를 파악하기 편리합니다. 미디 트랙을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 플러스 Ctrl 또는 Command 플러스 I를 누릅니다. 오디오 클립 바로 아래 키 에디터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인플레이스 에디터 버튼이 트랙에 있었지만 현재는 사용자가 등록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버튼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 트랙의 왼쪽 컨트롤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트랙 컨트롤즈 세팅을 열어줍니다. 에디트 인 플레이스를 선택한 후 애드 버튼을 누릅니다. OK를 누르고 컨트롤 영역을 보면 인 플레이스 에디터 버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멜로디를 카피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생을 해 첫 음정을 건반에서 쳤습니다. 십자 화살 표시가 뜬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드래그하면 건반이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첫 음정을 찾아 입력했다면 반복 재생하면서 막대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요령은 모니터링하면서 커서바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카피할 눈표가 지나는 끝 지점을 머릿속으로 기억해 그 위치까지 막대기를 눌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멜로디 노트를 입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우스만을 이용해 멜로디 라인을 카피해 봤습니다.